자, 아까 얘기한 로직 스레시홀드 볼티지, DC 전달 함수상에서 요 DC 전달 함수하고 VO 이퀄 VI 커브가 만나는 데가 이 로직 스레시홀드 전압이죠. 자, DC 전달 함수가 그러면 여기에 이런데 DC 전달 함수가 좀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로직 스레시홀드가 좀 움직였죠. 그건요 N모스하고 P모스의 비율에 따라서 DC 전달 함수가 바뀌어져요. 예를 들어서 N모스의 뮤시옥스 W벨이 P모스보다 크면 이쪽으로 쉽대요. N모스가 세면은 로직 스레시홀드가 감소해요. 여기 N이 P보다 클 때, N의 이 뮤시옥스 W벨이 P보다 크면은 로직 스레시홀드는 감소한다. 자, 로직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로직 스레시홀드에서는 N모스, P모스 둘다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을 한다. 우리가 이걸 가정이라 해도 되고, 뭐, 얼른 확인이 돼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한다. 그러니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무시하면은, 두 전류가 같아야죠. 그래서 그게 로직 스레시홀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로직 스레시홀드 계산. 그래서, 자, PMOS, MMOS가 있는데, 얘두 개, 그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VI도 VLT. 그러니까 VO도 VLT. 자, 우리 이게 인핸스먼트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게이트하고 드레인이 같다는 거지, 전압이. 그러면 얘는 세츄레이션이에요. 왜냐하면 이 VD가 VG 빼기 VTH보다 크죠. 왜냐하면 인핸스먼트에서 스레시홀드 전압이 불었으므로. 그래서 게이트 전압하고 드레인 전압이 같으면은 세츄레이션 영역 동작이다. 그러면 세츄레이션 식인 IN하고 IP를 계산해 가지고 두 전류가 같아야겠죠. 그러면 그걸 같게 만들려면 2분의 1 뮤 N 시옥스 W벨 N 그 다음에 V 로직 스레시홀드 빼기 N모스 스레시홀드 전압 제곱 그 다음에 WLP, PMOS 쪽에는 VDD죠. 게이트 소스 전압이 VDD 빼기 VLT. 입력이 VLT니까. PMOS 스레시홀드 전압. 그래서 우리가 VLT를 구해야 되니까, 스퀘어루트를 다시, 2분의 1을 없애버리고, 스퀘어루트를 다 씌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스퀘어루트를 씌우고 요건 스퀘어루트 없애버리니까 없어져 버릴게요. 여기 플러스 값이니까 그냥 나오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대체로 이렇게 나온다. 자, 로직 스레시홀드 전압은 스퀘어루트 뮤 N 시옥스 W벨 N 더하기 뮤 P 시옥스 W벨 P 이렇게 되니까 스퀘어루트 뮤 N 시옥스 W벨 N 곱하기 N모스 스레시홀드 볼티즈 플러스 스퀘어루트 뮤 P 시옥스 W벨 P 여기다가 PMOS 스레시홀드 볼티즈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요. 아까 그걸 풀어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N모스가 PMOS보다 월등하게 크면은 예, VTGen PMOS가 월등하게 크면은 이 값은 이 PMOS VDD 빼기 VTHP 쪽으로 가죠. 그래서 아까 DC 전달 함수에서 보면요. 자, 우리가 이런 DC 전달 함수를 갖고 있다가 두 개가 동일하면 N모스, P모스가 같으면
뭐 2분의 1 VDD쯤이 되겠죠. 이제 M 모스가 세면 이쪽으로 오고 여기 N이 센 거죠. P 모스가 세면은 이렇게 되겠죠. P 모스가 셀 때는 그래서 로직 스레쉬홀드 전압이 증가한다, 그죠? 여기가 VDD 100이 VTHP잖아요, 그죠? 여기가 VTHN이죠. NMOS가 세면 로직 스레쉬홀드 전압은 VTHN 쪽으로 접근하고 PMOS의 크기가 크면은 VDD 100이 VTHP 쪽으로 접근한다. 자, VIL, VIHD 식도 구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DC 전달함수 식을 보면은, 아까 CMOS 인버터의 DC 전달함수 특성을 보면요. 얘가 VDD였어요. 이렇게 되는데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요 입력 전압이 VIL이죠. 그래서 VIL을 요 기울기 슬롭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은 NMOS는 아까 따져본 바에 의하면은 Saturation, PMOS는 트라이오드 영역에서 동작을 해요. 그리고 두 전류가 서로 같아야 되므로, 자, NMOS 트라이오드 식이 뭐가 되죠? 그러니까 NMOS VDS가 지금 VO가 되고, NMOS 식을 보면은 μNCox W/L N 자기의 VI는 VIL이죠. VI다. 그 VI라고 하자. VI가 VIL이 될 텐데 VGS 빼기 VTHN 빼기 2분의 1 VO VO가 VDS예요. 얘가 NMOS 전류 그 다음 이꼴 PMOS 전류는 Saturation이므로 VDD 빼기 VI 게이트 소스 전압이죠. PMOS 스레쉬홀드 전압 얘의 제곱이에요. 제곱. 그래서 이 식이 하나 있고 또 우리가 이 식을 VI로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미분하면 그때가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그래서 요걸 미분한 식이 한 개 나와요. 식이 두 개 나오고 그 미분한 식에다가 요걸 대입한 식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구하면 그때 VI 값이 나와요. 그게 VIL이다. 그래서 그걸 뭐 아까 지금 얘기한 그걸 해가지고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어가지고 유도해 보면은 VIL 식이 나온다. 그죠? 대칭일 때는 VIL은 뭐 8분의 1이 VDD 100이 VTH 스레쉬홀드 전압도 NMOS, PMOS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죠. μCox W/L도 NMOS, PMOS 같고 자 아까 하이 노이즈 마진 얘기한 대로 VDD 100이 VIH 얘는 VIL이죠.